한 연습실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20년 지기 반주자 김수환 씨와 멋진 무대를 열고 있습니다. 틈에 머물고 예전부터 내 곁에 있는 듯한 내 모습에 양아영 씨 하면 또 특유의 미성이 매력 포인트잖아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녀의 목소리에 푹 빠졌는데요. 감동적인 무대가 끝나고 환호와 함께 박수가 제가 쏟아집니다. 며칠 있으면 장덕 씨 노래비 기념 공연, 추모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수환 씨하고 이제 그 공연에 쓸 노래들 장덕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를 연습하러 왔어요. 장덕은 오랜 제 친구고요. 이 노래를 장덕이 하늘나라에서 듣고 있다면 지금 듣고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마음으로 장덕에게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990년 2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싱어송라이터 장덕의 추모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그녀. 고 장덕 씨와는 매우 각별한 사이였다는데요. 어제 걷던 거리를 오늘 다시 걷더라도 같은 시대에 활동하며 동갑내기 단짝 친구로 소문났었던 두 사람. 소중한 친구를 위한 무대이기에 더욱 열심히 준비합니다. 뭉클하게 살아야 한다. 길고 긴 공연 연습이 끝나고 연습하느라고 수고했어요. 아, 별말 없어요. 그날 공연 잘해야지. 장덕을 위해서 정말. 저는 요즘 갱년기 증세가 와서 운동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이쪽하고 이쪽을 계속 이렇게 잘 주무르면 팔 저리는 네. 거, 손 저리고 그런 거, 스트레스, 뭐 화나는 거 가라앉힌대요. 손 마사지로 갱년기 증상 중 하나인 손저림과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려 노력합니다. 그러면 좋다고요? 우리 악기 하는 사람들 엘보 있다니까? 손저림은 없지만 원래 퍼커션 하는 사람들이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통증이 온다고요. 나는 기타 때문인지 손저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주무르고 있어요.